최건식 대리님께서 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돼. 네. 아, 저렇게 미리 꽂아놓고 A면. 자, 90도 넘어가면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가 90도? 네. 오와! 우와! 와, 감사합니다. 이야, 와, 대박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최초 이승기 스페셜 LP판 1세 초판 초판. 넘버원. 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LP를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네. 오. 오,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지금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럼 못 쓴다면. 아, 한 방에 가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꾹 눌러줘야 되는구나. 자, 드세요, 드세요. 하고 수도! 이렇게 하면 불량이 나네. 지금요? 네. 지금 이게 불량이 된 네. 거예요? 못 나온단 말이야. 아, 와, 엄청 힘든 거네. 이게 딱 1초만 돼도 이렇게 돼요. 와. 아니, 어디서도 겁나지 않았던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접으면 바가지가 되는데. 그럼 제가 집에서 바가지로 내려오자마자 손! 바로 떼세요! 그렇지. 그다음에 바로 오셔가지고 와.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은근히 긴장되는데요, 이거? 수도! 자. 와, 이거 왜 안 떠졌지? 자, 위로 붙었어요. 와, 위로도 붙는구나. 와. 야, 이제 됐어. 약간 이거 붕어빵이나 호떡 나오듯이 기다렸다가 바로 빼야 돼. 선배님은 누구 거 찍고 계신 거예요? 크러쉬! 아, 알죠, 알죠, 알죠. 야, 이게 이렇게 찍어내니까 하나하나 다 제 거 같아요. 한 장, 한 장. 와, 이제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수 과정. 네. 다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는 미스가 났어요, 제가. 뺄 때 아주 미세하게 저 위에를 살짝 닿더니 이렇게 미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불량인 거죠? 네. 네, 완벽하게 잘 나왔어요. 야, 요건 잘 구워졌네, 더. 아우, 예쁜데요? 요건 잘 구워졌어요. 네. 이게 소리 고린 거죠, 이게 아까? 이런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에 따라서 저렇게 휘고 직선이고. 네. 네. 조용한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직선으로 많이 나오고요. 네.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것들은 모양이 비늘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승기 씨가 생산해 주셨는데 고품질인데요? 네. 네. 길거리에서 팔아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없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팔아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